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포동에 뭐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낚시점에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낚시점에서 지금 앉아가 놀고 있거든요. 자, 우리 낚시점에 남포동 자갈치 낚시점에 좀 한번 좀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컴퓨터 앞에 지금 앉아가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제가 지금 앉아가 있습니다. 앉아가 있는데, 제가 예, 좀, 이 물건 자체를 좀, 쇼핑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같이 쇼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잘 아는 데고요. 우리 동생들이 낚시를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조각 잘 다니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는 지금 현재 낚싯줄이 많습니다. 낚싯줄이 저거 원줄이 됩니다. 원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목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줄뭐 전부 다 나쁜 줄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좀 좋은 줄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는 낚싯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편광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게 싹 저거 이 편광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편광입니다. 편광이고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목줄에다가 원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민물떨채도 보이네요. 민물떨채도 보이고 이렇게 낚싯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너무 가깝게 촬영을 해서 그런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낚싯대가 굉장하죠, 여러분들 많지요. 이렇게. 여기는 또 낚시 조개가 있고요. 자, 낚시 조개가 있고, 자, 여러분들 이 밑에는 닐입니다. 닐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텐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요 텐트를 지금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텐트 나도 하나 구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요거를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낚시 가방도 쫙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그늘막이지 싶으네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낚시점이 크죠.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랜턴. 이제 랜턴 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낚시 모자도 있고 장갑도 있고 토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낚시 찌가 시작됩니다. 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저 다름이 아니고 될수 있는 대로 구멍찌 같은 거는
프라세트링으로 사용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프라세트링은 사용을 하지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나무로 된 소재를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나무로 된 소재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학꿈치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거 모든 값이 여기 있다가. 이게 이런 데는 또 이런 데도 또 이렇게 찌가 이렇게 많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구멍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멍찌는 이런 거를 선택을 제가 이렇게 권해볼게요. 이런 거 나무로 된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거는 수정지입니다. 자, 이런 데는 이제 안경이 시작되네요. 안경이 시작되고 여기서 이렇게 그늘 같은 것도 지금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낚시 조끼에다가 이게 이렇게 맞네요, 여러분들. 자,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낚시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에는 지금 막대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바늘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업사를 권해를 제가 이야기를 딱 한다 해란다면은 저 같은 거는 이렇게 좁쌀이 빨간 거 있습니다. 좁쌀 빨간 거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는 누워 쪽입니다. 여기에는 누워 쪽이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누워 쪽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 핀에는 지금 바다용입니다. 바다용.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바다용입니다. 바다용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바늘입니다. 바늘인데 이렇게 요거는 묶을 바늘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처럼 묶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바깥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또 진짜 물건이 이야기를 딱딱하게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햇살 가리기 모자입니다. 이게 햇살 가리기 모자 파래솔 같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딱 패가지고 머리에 달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누워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워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바다에 보면은 우리 쪽자 그거 담는 거겠죠. 여기에는 낚싯대 소모품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내가 누워댄데 가격이 저렴한 데입니다. 자, 여기에는 민물 산림망이 있고 이렇게 이제 바다대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또 여기에도 또 낚싯대. 이렇게 여기에도 지금 낚싯대입니다. 건전이 안 들어간 거.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미리 우리 초보 인대를 한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고기 바늘도 뺄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소개가 끝나? 자, 여러분들, 요 통에도 이렇게 민짱대입니다. 민짱대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전지가 지금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건전지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도 또 낚싯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낚싯대고.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바깥에 요쪽편에, 아 요거는 연삼, 아 제가 합사,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합사실입니다. 자, 아 제가 지금 안 돼. 안 들어가고 뭐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좀 합사를 선호를 하는 것 같으면은 합사를 여러분들이 돈 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팔 합사 쓰는 게 좋습니다. 팔 합사 제가 좀 선호를 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겠지만 제가 쓴다 그런다면은 팔 합사 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제 초보인들을 한해서 이렇게 목 저쪽을 원줄입니다. 이렇게 원줄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많다. 여러분 상당하지요. 지금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물건이 그래도 앞에 보다면 물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그래도 한번 왔을 때는 물건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있다라면 지적을 한다면 저런 데는 좀 빠지지 여러분들. 자, 물건이 좀 빠졌습니다. 아직 물건을 더 들어와야 되겠네. 이름 많아도 물건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띵! 여러분들 나타났습니다. 접니다. 송정의 전영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남포동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낚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 좀 앉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좀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시면 여러분들 물건을 사러 오신다면은 송정의 낚시 하는 분 저 이야기를 덧내기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차비는 빠집니다. 여러분들 물건 구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지금 그랑 전에 남포동입니다. 남포동. 예.
지하상가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컴퓨터 앞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다른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을 보다가 이 영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저도 또 배고프고 또 올라가서 집에 가서 또 밥을 먹어야 하겠고 지금 요 집에 사장님이 둘이거든요. 한 분은 어디 휴가 갔는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서 제가 밤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저도 또 집에 올라가서 또 영상을 또 올려야 되고 집에 올라가면 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날씨점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